급할수록 돌아가라.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하죠? 네, 네, 급하죠.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급한데, 네, 네. 건우가 이제 빨리 가야 되고 촬영 시간이 좀 촉박한데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나쁜 형이에요. 네. 방금 전에 어저좀 빨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을 싹 바꾸는 거 봐요. 알겠습니다. 돌아 빨리 네. 끝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에피폰 지금 마스터빌트 센츄리 콜렉션 장인 세기 모음 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사운드홀 없는 F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가운데 사운드홀, 그리고 다시 F홀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F홀과는 조금 다른 게 크기 네.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다르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그 사운드홀 있는 기타 있죠? 네, 네. 들룩스 모델하고 같은 크기의 사운드홀 대신 F홀인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그 기타보다는 좀더 울림이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 생각에 그첫 시간에 했던 기어도 중앙에 그 사운드홀이 있는 기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가격이 같잖아요, 이게 저번 네, 시간이랑. 그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저 기어도 아마도 아, 있지 짝이 않을까? 있지 않을까? 짝이 있지 아, 않을까? 네네네. 저희가 지금 이 모델들을 딱세 개만 받아갖고 라인업을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Made in Indonesia에 138,000원이고요. 전장이 104cm가 아니고 네, 더 106cm. 이게 길어졌죠? 2cm 차이 나는데 대보면은 밑에는 엄청 엄청 크기가 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인 메이플 바디, 5 피스 라미네이티드 하드 메이플 마호가니 라운디드 C 쉐입 넥이고요.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 히스토릭 에피폰 리이슈 튜너에 마블로이드 크라운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 특이한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 43mm, 너트 재질 본넛, 그리고 20프렛 미디엄 프렛이고요. 25.5인치 648mm 스케일 롱 스케일 갖고 있습니다. 프리앰프 이소닉 HD 하이 데피니션, 밑에 있어요. 픽업은 네, 섀도우 나노 플렉스 HD이고요. 그리고 플로팅 어저스터블 브릿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 F홀. 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90이겠죠? 계속 재다 보니까 90이에요. 네. 네. 84가 아닐까 싶습니다. 83이요. 90, 83. 근데 네, 지금 이거는 3대 2인데 무게. 저번 시간보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 아, 그러네. 왜? 짝인데 이게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에요. 지난 시간 2.67이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이게 좀더 가볍죠. 네. 지금 3대 2죠? 네. 여기서 이기고 싶어요. 알아요, 그 기분. 이기고 싶어요. 네. 네, 몇대 몇? 646. 6460. 이럴 수가. 전판 나가리. 야, 이럴 수가. 3승하고 3패를 하다니. 다음 시간이 커지겠군요. 제가 퍼펙트 연습해 오겠습니다. 아, 이 씁쓸한데요. 아,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2.57이었어요. 행복합니다. 네, 더 가벼운 게 맞긴 맞았네요. 네, 좀 가볍긴 가볍네요. 네, 2.57이요. 57. 네. 어쨌든 426757로 저 엄청난 엄청 무거워요. 무게를 갖고 있는 네. 그런 기타 시리즈였습니다. 네,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애플 지난 모델보다는 확실히 사운드가 크기가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운데 사운드로 있는 것만은 못하네요. 네. 약간 아쉬워요, 나는. 이쁘긴 해요. 네. 이쁘긴 한데. 이쁘기는 애플만 있는 게더 네, 예쁩니다. 맞아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F홀 자체에서는 울림 자체가 약간 다를 뿐이지 나쁘진 않아요. 네, 핑거 아 저기 앰프 사운드 앰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죠? 네.
원델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기대 이상의 사운드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첫 번째 기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르네요. 기어랑 성향이 오히려 네. 바디 크기에 따라서 성향이 네. 또 바뀌는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핑거 사운드가 더 좋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거 연주곡은? 네, 이거는 여태까지 미정이었는데요. 네. 다 저희 또 그래도 같이 작업한 네. Beyond the Stars. 네. 아, 네. Beyond the Stars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정이었어요. 맞아요. 네. 또 이런 곡들 중에 예쁜 이름을 부여받아서 네. 또 조만간에 실제로 네. 차트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은 먼저 치고 간 선배 미정이 중에 먼저 치고 간 선배 Beyond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지금 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네. 영업 씨의 예상처럼 저 사이즈에도 작은 네. 사이즈에도 사운드 홀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운드 홀이 있는 모델이 그냥 일반 그 그렇죠. 모델이고 사운드 홀이 없는 모델이 클래식이라고 붙는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탐정이네요. 명탐정. 이게 진짜 서당께 거시기야. 아이 서당께. 내가 이야기 다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내가 건우 때문에 빨리. 아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 참. 네,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 기호에서 제가 짬짜뽁이라고 했어요. 네. 짬짜뽁. 짬짜뽁. 이거 저는 이거는 그거보다 좀 부드러우니까 잠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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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자복. 전체적으로 이 기타 라인들을 보니까 이 기타 라인을 좀 대표할 만한 그런 한조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마이크보단 앰프가, 스트로크보단 핑거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특기 분야가 조금 다른 그런 모델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라인 자체가 현대적인 현대적인 뭐랄까 클래식 기타 같은 느낌? 네. 근데 그 어떤 접점이 미묘해서 매력이 맞아요.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 기타. 근데 디자인은 예쁘다라고 네.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돌아가야죠. 네. 몇 대 몇? 네, 똑같네요. 그렇죠. 영업 씨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 두 번째 했던 모델이 가장 좀 특이하게 마음에 드셨고 좀 놀랐어요. 네. 네,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작은 사이즈의 사운드 홀도 한번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거는 8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성비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상도 되고요. 사운드가 조금 더 좋다면 네.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16 마스터빌트 센츄리 컬렉션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 시리즈 이번에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예쁘고 재밌는 모델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게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 이렇게 되다니. 다음 시간에 두고 봐. 아, 심기일전. 커피 연습하고 올게요. 네, 심기일전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